선배님 뭐 하셨는지부터 보여주세요. 아 저요? 그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선배인 거예요. 빠진다 진짜. 이 모습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첫날에 긴장하셨어요? 아 그럼요. 들어오기 전에 긴장도 됐고 아직도 좀 기억도 나고 생각보다는 금방 풀렸어요. 지금 되게 선배님 같아요. 저요? 하우스 준비... 선배님. 준비됐나요? 자기소개랑 장기자랑 준비됐나요? 장기자랑이요? 선배님 뭐 하셨는지부터 보여주세요. 아 저요? 그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선배인 거예요. 제 거는 못 봅니다. 그 선배님 아니에요? 꼰대 아니에요? 걸렸다. 꼰대다 꼰대. 여기서 걸렸다. 되게 달라. 멘트가 다르네. 장기 자랑 이런 거 있어요? 뭐 잘하는 거 있어요? 아니요, 잘하는 거 없어요. 이따 그러면 시킬까 봐. 꼰대는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고 배웠어요. 아, 많이 주변에 많이 계시구나. 노코멘트. 근데 뭔가 지원 씨 빠져들어. 그치, 마력이 좀 있지. 말씀하실 때 되게 집중하게 돼. 사실 엄청 놀리는 거 좋아해요. 괴롭히는 거 괴롭히고. 좋아하고. 못됐네 아주 사람이. 아니 못된 게 아니고.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. 꼰대라고 놀리시더니만. 근데 이게 긴장감일 수 있는데 네. 꼰대랑 있어서 불편함일 수도 있고. 어디 계신가요?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. 누가 더 계신가요 여기?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. 원래 그런 소리 들어요? 꼰대 같다고? 거의 태어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오히려 처음 들어서 재밌는 것도 있네요. 시작했네 또. 약간 어, 이런 느낌. 오케이. 아 놀리기 시작했잖아. 원래 또 꼰대들이 놀리는 거 잘하는데. 와. 아니 오, 이거 좀 저기 반말 썼다가 존댓말 썼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끼를 대방출하고 계십니다. 용해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빠진다 진짜. 이 모습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파트리샤 빠졌나요? 이 모습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어떤 부분이요? 약간 상남자 느낌이지 약간 드러났다? 않나요? 약간 네, 드러났다? 드러났다 드러났다 아 근데 리샤, 리샤 씨 연애 프로그램 아니에요. 그러니까 괜찮다. 입에 있는 오렌지 때문에. 이거 뭐예요? 그럼 몰래 얘기해줘야죠. 오빠 오렌지 오빠 오렌지 귀엽다. 아파요 그만.